저는 조조 쪽 무장을 한 대여섯 명 정도만 등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부 정리하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대로 기병 돼있죠? 여기는 기병 궁병까지 다 돼있네. 그럼 북평이 앞으로 우리의 새 수도입니다. 북평으로 가서 먹고 내려오면서 원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손체과에 한타를 준비하면 되겠죠? 저는 해산을 하고 거의 다 내병력이네. 소유는 한국권 먹으러 가세요. 그리고 저는 등용을 신궁. 천궁과 신궁이 같이 다니는 하우도는 별로야. 이전 같은 애들 등용하세요. 어차피 제가 등용 안 해도 다 등용할 겁니다. 알았어들. 좋아, 하오묘제. 그러면 보고를 해주고 가교는 소패. 낙양 서황은 제가 안 되네요. 조진이 제가 돼요. 이거 이놈. 이거 이렇게 귀찮게 하면은 그냥 빠져야 되겠어요. 자, 한국관 포진하지 마시고. 가시코마리바시다. 제압하시고 일기토 좋아요. 일기토 하면 제가 용장에 지금 일기토 횟수 하나 모자라는데 그거 채울 수 있어요? 이사 아나도르나요? 고레데모 크라에. 좋아요. 조진 왔고. 제가 용장에서 일기토가 횟수가 하나 이제 됐죠? 그래서 사기가 필요하면 용장으로 가면 되고 그 대신 또 호용무상 기동이 있으니까 일단 호용무상이 있다가 일단 필요할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등용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잠깐 쇼핑을 하고 목양 가서 쇼핑을. 교육서 나왔네요. 허창에 허창 가서 쇼핑을 하고 자 부인 마무리 하세요. 아이고 실패했네 이전 등용. 왜 무기가 이렇게 안 나와. 우리 희록 부인이 사실은 우리 희록 부인이 그렇게 무력이 104나 되는데 너무 좀 어이없는 애들하고만 일기토를 해가지고 패배가 거의 대부분이죠. 어쨌든 갑니다. 임지제한 이쪽으로 할 거예요. 중신을 다시 우리 공정무사 들어가주고요. 하후연을 못 빼가게 할까요? 근데 그러다가 진도가 빠지면 어떡하지? 김하조는 어쨌든 있어야 돼요. 자 집으로 이동. 가는 길에 남피에 들려서 쇼핑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가시코마리바시다. 순욱 등용. 순욱 군사대라. 그럼 우리 공정사 안 해놔도 되죠? 남패들려 한 번 더 쇼핑. 이끄소. 사마이 등용. 보고します. 코타비와 아키라메테 그래. 자, 6월 1일이 딱 되면서 남피 들어가서 쇼핑을. 여기 교육소가 없는 땅이네? 뭐야, 아직 안 나온 거야? 교육소가 발전이 안 됐네요. 여기도 발전이 안 됐어. 이끄소! 우리 돌아온 사람들이 좀 있나? 진도하고 하우연하고 친구랄 수가 있는데 하우연하고 친구를 비싼 거를 낙주를 갖다 먹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템으로 다 때려 맞춥니다. 왜냐면 돈은 지금 남아 돌죠?
고해니 존지마스. 눈이 따위 하잖아요. 요크소 오이데 くだされた. 뭐야 82잖아. 감사의 極み. 후음. 아이, 삼장무 씨. 딱 여기 개하고 남피만 돌고 출발합니다. 이거 돌 동안 훈련 그리고 한번 하시고요. 기병과 궁병을 한 번씩만 하세요. 기병은 부인이 하시고 궁병은 하우연이 하시고. 가시고맙다. 지금 가서 딱 개하고 남피만 돌고 올 거예요. 삼장무가 없어요. 남피. 지금 가서 제발 있어라. 더 돌 시간은 없다. 아이, 없어요. 아, 더러운 무기수집벽. 의천검. 의천검 수여했다. 조조가 처형됐고요. 조조가 처형되면서 허저와 순욱과 조창이 하야를 했지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의천검이 수여됐어요. 솔직히 그 방천하국 조은한테 준 거 그 에바였거든요. 이게 다 승계서열이 그런 게 있는 건데 조은이 언제 왔다고 그걸 방천하국 먼저 가져가. 야, 저한테 의천검 왔네. 저 부인한테 갑니다. 희록 부인 그동안 고생했어요. 그동안 개같은 그 템빨놈들한테 패배하느라고. 부인이 개고생을 했는데 의천검으로서 이거 위풍도 있죠? 미니아마르 고에데스. 좋았어요. 자, 갑시다 이제. 삼장무 따위는 모르겠어요. 그냥 올라갑니다. 주장 전체. 조진도 안 빼갔네? 진도를 빼가고 조진은 안 빼갔어요. 근데 조진도 질주지휘가 있어요. 질주지휘 괜찮아요. 그러면은 희럭부인하고 황충성궁. 지금 양평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 궁병을 편성하는 거는 조금 에바고요. 우리는 연현 부인과 가고, 여기는 강영 부인과 가고, 관홍은 남아서 내정하세요. 병기는 우리만 가지고. 미나노모노 출발합니다. 시스진자. 관홍은 이 뭐야? 관홍 뭐 딴 일 하고 있니? 아, 친서가 삼장물을 가지고 와야 저 친서를 쭉 돌리는데. 자, 여기서 아니다. 전체 사기를 생각해야죠. 전체 사기를 생각해서 자, 가자. 준비하시고 제가 전체 사기를 위해 희생합니다. 빵. 가자. 자, 돌진. 너는 하후연. 무충차가 부인밖에 없죠? 가시고 질주지휘 가자. 이마코소 쇼키다. 오레니 츠즈케. 이쿠소. 소레가. 아이고, 지망함정을 빠질 수가 있나요? 와, 두 명 빠졌다. 자, 여기 사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로렌의 전술이 유노자. 전체를 생각하는 건 황충밖에 없어요. 이마코소 쇼키다. 오레니 츠즈케.
잡아. 이전에 또 우리 타기 한번 올라가야죠. 그래서 로렌의 전술이라는 로렌의 전술이라는 자. 아, 뭔가 완벽했다. 가서 충차만 가지고 충차를 전부 다 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해산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여기에 삼장목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V는 내려가고요. V는 개로 내려가시고 저는 양평에 들려서 쇼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장모야. 아유, 여기도 없네. 아이, 눈이 높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중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동안 제가 빨리 가서 다시 오면 되니까. 아, 근데 말 한 필도 없어요. 삼장모야, 있다. 아, 저 이러면 하우연도 해산시켜야 되잖아. 이런 씨. 아, 골치 아프네요. 너도 해산해. 오마카세아레. 이끄소. 부인은 거기 잠깐 대기하시고요. 아니, 아니, 이거 먹고 있죠. 가시코마리마시다와. 농업을 발전시켜야죠. 삼장물을 사왔소. 저는 훈련이 9가 됐고, 그러면은 동지의 하우연을 넣을까요? 하우연을 같은 궁수길이니까 괜찮아요. 넣고 그럼 하우연이 내정중신의 필요가 없으니까 내정중신의 조진. 아, 조진 이미 빼갔네. 그럼 조진은 이제 해산하면 안 돼요. 어쨌든 하우연이 내정중신의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인이 맞는 게 나을. 혹시라도 저거 부장 바뀌면 안 되니까. 가시코마리마시다. 간호해 주시고, 그리고 친서가 중요하죠. 자, 하우영 가자. 아, 다섯 명 보낼 수 있어요. 선택 잘해야 됩니다. 안 했던 애로 조지는 100% 안 했어요. 선택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노당 땅 두 명밖에 안 남았죠. 하우연이 조금만 노력해주면은 금방 끝납니다. 호충과 하우연. 부인과 함께. 가시코마리마시다. 합쳐주시고 개로 이동. 요즘 사기가 양평에서 내려와가지고 사기가 너무 낮죠? 90까지만 채우고. 자, 내려갑니다. 여기 4만명. 우리 황충과 하우연의 궁병단위의 힘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죠? 여기서 재편제. 강궁병. 알량까지 와요. 우리 그리고 궁병대 병력이 많기 때문에 굳이 뒤에서 안 싸도 돼요. 그냥 앞에서 탱 보면서 싸워도 돼요. 대장궁 여기 깔고 조사버려. 철기는 앞에다 까시고요. 자, 대장궁 쏠 사람들 이쪽으로 이동. 조진도 앞으로 와. 여기는 부인만 지킵니다. 여기서 많은 병력을 녹였으면 좋겠어요. 가시코마리마시다.
지금 저기 병주 쪽에서도 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은 병력이 여기서 녹아요. 가고 부인은 이쪽으로. 야, 조진 이쪽으로 와봐. 넘어간다. 뒤로 넘어간다. 괜찮아 넘어가도. 다시 너 넘어가고요. 장난치니? 지금 장난칩니까 천궁? 와시노 혼기를 미세대야라. 그래서 로렌의 전술이요. 모노도모. 와가 시키니 싸워. 아, 부인 쪽으로 가네. 대장군 전술인데 뭔가 모노도모 화려하지가 않아요. 군신. 부인이 저 전담 마크 하세요. 장현 부장 있나? 없죠? 이마코소 쇼키다. 오레니 지즈케. 어, 이거 방어진이 뭐야? 소유가 군량. 아, 저기 해산 안 시켰구나. 죄송합니다 소유. 아이씨, 낙양 앞에 그 해산 안 시켰네. 건축 다 했으면 얘기를 했어야지. 와, 그리고 저거 알량 안 오고 저기 견진 짓고 버티네요. 가시코마리마시타. 하하! 오마에라! 이끼니 가타스겐소! 요미가 아마갔다가. 가시코마리마시타! 女の 본기가 すごいのよ. 하하. 오마에라 이끼니 가타스겐소. 女の 본기가 일기토 안 합니까? 우리 부인 의정검 이제 손에 넣었는데 왜 됐을까? 부인 의청금 손에 넣은 김에. 아유, 저걸 또 튀네. 가스 땡큐. 당연히 안 튀었으면 버그도 못 봤을 거예요. 땡큐죠. 이마코소 쇼키다. 오레니 지즈케. 모노도모 와가 시키니 시타가에. 치리 이마코소 쇼키다. 오레니 지즈케. 불락날락하지 마세요. 하하. 모노도모 와가 시키니 시타가에. 요미가 아마갔다가. 아씨, 알량이 좀 와주지. 어, 그래, 미씨가 우리 계속 같이 다녔었는데 거기서 개고생을 하고 있어요? 개고생을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등용이 좀 됐나요? 미씨 구해주러 갈까요? 자, 특권 씁니다. 자, 여기로 개고생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주창 내려옵니다. 병력 최대, 경기병 충차가지고 내려오시고. 여기는 제칸이고 누가 있나요? 기령과 손내가 있어요. 병력 최대 가지고 강기병으로 내려오시고. 와, 이렇게 했는데도 병력이 남아. 병력이 얼마나 많은 거야. 감량 문빙 나오시고 병력 최대 병과 전체 강창병이네요. 기병이 없어요. 충차 나오시고 여기 고순이 있어요. 관평 고순. 여기도 강창병 충차 가지고 나오시고. 그리고 감능까지는 뭐 하복 병력만 끌어옵시다. 자, 모이세요. 미시 곧 구해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노당 입장 됐다. 노당 입장이 됐어요.
뭐 이게 더 효과적이겠지만 애초에 우리 고유 유명을 찍기로 생각을 했으니까 고유 유명 찍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범교시가 1년치 녹봉으로 특권을 획득하는데 제가 돈을 다 써버린 다음에 1년치 녹봉을 쓰면 저게 되나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고요. 상산의 요새를 파괴했고 거룩으로 가시고 자 미씨 아 여기 나 도와주러 오는 건데 허우상 너 조금만 기다려 곧 뒤지게 될 거야 너 하지미르소 묘한 가르소 군악진이 필요가 없고 대장궁을 여기다가 다 받고 싸웁시다 자 여기서 조진이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부인이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싸우시고 우리는 정면 돌파합니다 궁병이 두 명이라서 이거 그냥 다 깨버리면 돼요 자 하우연이 먼저 이거 부수시고 저는 이거 부수시고요 자 충차 가지고 이게 뭐야? 너 뒤에 있었니? 거기 서서 얘기를 해야지. 깨로 가. 자, 깨주고 손채꾼과 동맹하지 마세요. 뭘 다 끝났는데 동맹을 합니까? 자 진영 제압 좋으시고 부인 이쪽으로 갑시다 좀 걸리지 마시고 옆으로 이거 먼저 깨 아니 이걸 깨야죠 이걸 먼저 깨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천궁을 까줍니다 아 얘한테 까지밖에 안 닿네 이놈은 안에 있어가지고 하지만 죽였어요 천궁으로 모노도모, 와가 스키니 상하에. 조진이 변변치 않을 텐데. 77이죠? 조진이 통솔은 높은데 무력이 별로예요. 대장군이라. 부인이 왔어야 돼. 부인의 위청검을 힘을 써야 되는데. 이 황한승 선봉이다. 모노도모, 와가 스키니 상하에. 어디가? 가시코마리마사. 포기를 놓가스 오토쿠와 모테나이 바이오 놓가스 오토쿠와. 요미가 아마갔다가. 와 미씨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고순이 누가 기병이지? 나 누가 기병인지 모르겠어 단체로 구하러 가 개교로 가 단체로 구하러 가고 저는 상산으로 갑니다 감히 상산에 진을 치고 난리야. 유크카. 아 문추 온다. 하지미르소. 문추 우리 부인하고 일기토 한번 기대하고 있을게요. 강철기 우리 대장궁. 사테. 가시코마리마스타. 가시코마리마스타. 야르카. 부인 빨리 뛰면 돼요. 자, 문추 왔고 문추가 왔지만 저주받은 창병이에요. 자, 조진이 이거 따라가고
저 창병 우리가 조지면 돼요. 그래도 뭐 그래. 몰아주고 다시 군신. 거지 같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좀 나오실래요? 병격 때리게. 아 조진 저 무력도 낮으면서 계속 여기 토해요. 그래도 그래. 아이고. 또 질주지휘 해줘야 되잖아. 그래도 그래. 이마코소 쇼키다. 오래니 지속해. 문자 안 나옵니까? 하하. 기호 노가스 오토쿠와 모테나와요. 일로 와서 질주지휘나 하세요. 오마카세 쿠다사이마세. 가시코마리마사. 가시코마리마사. 오마카세 쿠다사이마세. 이마코소 쇼키다. 오레니 지속해. 자, 미시 구했죠? 모시와케. 와가 시나도와 사마츠나코토. 문천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이동을 합시다. 우리 포진하지 마시고 업으로 그냥 들어가면은 될 것 같죠? 일단 조로 가서 대기를 했다가 주창도 조로 진군. 오마카세요. 나오면 그냥 싸우는 거고 안 나오면 사기 회복한 다음에 치면 돼요. 조진 누구랑 하우연하고 친구예요? 버프가 터져. 하우연하고 친구네요. 아 제가 그거 보냈죠. 친서. 그러면은 친서를 다시 보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뜻하지 않게 친서가 게이득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친서를 다시 보낼 수 있다는 얘기고 이제부터는 사람 뭐 횟수가 필요 없으니까 좋은 거 신속 이런 거 가지고 옵시다. 안 그래도 빠른데 더 빠르게. 견진으로 가고 싶진 않고요. 상산에 건축을 해놓은 다음에 아래쪽 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손짝 마등까지 무기까지 올라갔어요? 오 다 먹었네? 너무 빠른데? 오 너무 빠른데요 손짝. 이게 좀 여유 부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유쿠카! 여유 부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이거 기병으로 다시 뛰어야 되겠네요. 손책이 너무 빨리 커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진군을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 꽂도록 할게요. 여기 꽂고 해가지고. 자, 들어갑시다. 가시코마리마사. 보고します. 하지미르조. 묘안가 아르조. 가시코마리마사. 가시코마리마시다. 다 그쪽으로 가니? 가시코마리마시다.
さて、惑っていただきましょう。女の本気はすごいのよ。これぞ高齢の戦術というものじゃ。공격을 해주고요. 제가 백도어 막으러 갑니다. 그냥 둘인 친구니까 같이 보내는 거죠. 보고します. 도도 가네요. 코타비와 아키라메테 그래. 어디 도망가. 女の 本気가 すごいのよ. 그래도 로렌의 戦術というものじゃ. 行くか. 고고마세. 보고します. 報告します. 누가 태가 그런 거야? 하하. 오마카세아레. 하하. 전군, 갖츠베크시테 갖츠노다. 아, 저수가 유병으로 돌아갔구나. 아까 여기 오고 있었지, 저수가? 오마카세 쿠다사이마세. 이마코소 쇼키다. 오레니 츠즈케. 군신 들어갑니다. 진짜리지 마세요. 생금, 이마코소 훈치대와 타에누크노다. 가시코마타. 아, 저걸 놓쳤네. 가스코마타. 놓쳐도 되죠? 이마코소 쇼키다. 뒤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로렌의 전술というものじゃ. 업제야. 스스무노자. 스스무노자. 거기와 타에누크노다. 이마코소 쇼키다. 오레니 츠즈케. 아, 저도 병력이 많아 가지고 엄청 오래 버티네. 오시마케타카. 이마코소 쇼키다. 오레니 츠즈케. 코코와 타에누크노다. 코코와 타에누크노다. 이제 나머지는 기다려 주시고. 코코와 타에누크노다. 가시코마리마시타. 코코와 타에누크노다. 이마코소 쇼키다. 후카크. 업을 쳤는데 많이 녹아있는 상태죠. 상대가 합쳐주고 고순 세력의 재편제를 정난 충차 해주고 바로 진군을 한해 쪽으로 가면 되겠죠? 탁탁탁 치고 올라가면은. 아, 성군 저거 어떡하지? 손책. 아이고, 손책 너무 빠르다. 이까지 넘보는 건 에바예요. 아까 그리고 유비님이 동맹을 하신다는 뭐 얘기가 있었는데 했는지 모르겠네. 저거 제가 깨러 갑니다. 제가 공성이 좋아가지고. 근데 조지는 뭐 하는데 병력을 혼자 다 이렇게 다 썼지? 이게 AI가 약한 사람만 때리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조진이 혼자 다 맞았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약한 걸 탓해야죠. 이마코소 쇼키다. 오레니 츠즈케. 와가 계략. 으케테미요. 가시코마리마시타.
これぞ老練の戦術というものじゃ。かしこまった。今こそ勝機だ。これぞ俺に続け。行くか。今こそ勝機だ。俺に続け。얘는충착하라는데도안움직이네요俺に続け。はは。よし、今だ。なだれ込め。보통충착을깔면은かしこまりました。오는데かしこまりました。今こそ勝機だ。俺に続け。かしこまりましたわ。외교상황을빨리봐야될것같아요임무를맡고있습니다스마누가알아타메테그래보고아이거외교를해버렸네여기를치고싶었는데마늘이러면은이땅뺏길수도있죠외교를해버렸으면은한해는일단치고있고아이거를이중요한땅을뺏기네어쨌든막타는북해에서치면돼요아골치아프게됐네외교를왜하셨어요やるぞ使徒言わせてくれ너는왜하니하하 관통이왜온걸까요질주질해주고제가뜁니다와어마어마하게왔다질주질또해주고내가가고많이도오네かしこまりましたわ역시나질주질을또해주고今こそ勝機だ계속보냅니다아무생각없이보내요我が力お任せください계속보내다보면언젠간죽겠죠今こそ勝機だ俺に続け저쪽은보지도않아요자그러면은단호갔어요북해가면되고아상당을뺏기는게조금아쉽네병력은내가다녹였는데이놈들이막타는절대내줘서는안돼요그리고지금마등이깨알같이살아있는거너무고맙다자복약먹고한해먹고우리진양바로올라가야돼요정난충차충차지금마등이살아있을때깨알같이마무리를하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왜안가야르소번씨어쩌면좋죠시도言わせてくれかしこまりました。はは。今こそ勝機だ。俺に続け。미안해요번씨。今こそ勝機だ。許さないんだから。죽진않았어요아걸렸네여기서호호こんなもの可能아사기해보고못했어始めるぞ妙案があるぞ아우리는그냥들어갑니다전술따위없어요かしこまりました
報告します。いや얘네도하하뒤가없네요서로뒤가없어요가시고말이마사서로뒤가없으면은우리가훨씬우리의아야이런씨아유질주지쓰려고했는데그게천궁이눌리냐아천궁진짜함정카드야함정카드아유함정카드천궁이눌려가지고쉽게녹일거를아유지멋대로막움직여가지고行くか我が力その身で精一お任せくださいませ。我が力その身で精一今こそ勝機だ。열려함정続け맞으면서싸우겠습니다。我が計略受けてみよう。その身で精一我が力今こそ勝機だ。俺に続く。그냥맞으면서싸워持てないわよ。我が力その身で精一。我が力その身で精一。はお任せくださいませ。我が力お任せあれ。身で精一。深く。진양이남았는데고민은터지는게당연한거고진양이겼네요진양을이기고나면은마등이아직살아있기때문에동맹이자동으로풀리지않아요그렇다면제가또악명을이용해서동맹을한번풀어보도록하겠습니다그거특권사는거있죠그거해보도록할게요일단해산을하고돈을다써야돼지금은가서잠깐제1년치녹봉이얼마일까요녹봉이800원이네800원인데이게분기마다받겠죠그럼3200원인가왜여기서이거할수있지사방교실을잠깐눌러만볼게요겨우3200원의특권이에요오되게좋은데그러니까이게800원인데4번이니까오너무싸다각하노당장황한승녹봉을반납하고서라도이번진언은반드시들어주시길청하옵니다대단해요연봉을그냥물론承知いたします。노당장이신그대가그렇게까지특권을인정토록하지3200원의특권을샀어요그럼우리는이특권을이용해서파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이거먹자마자파기할거예요손책이오고있네손책이와서우리막타를방해하면안되죠지금바로파기를아바로파기는안돼요이게이어져서그런가어쨌든집으로가도록할게요쇼핑좀하고손책너나서지마오씨무리가근데제압이되겠네태평요술써좋았다아규모가원래있어가지고이끄소빨리마무리지요순책놈이거뒤늦게와가지고요크오이데よくおいでくだ。아이템을변변하게산게없어가지고줄게없어요태평요술써놔줘야지미니아마르고에데스와그러면은친구들다됐고이걸해보도록하겠습니다연무통솔과무력강화전병과숙련상승
북평의 전병과 숙련이 상승합니다. 현재 북평이 1111. 하지미르소! 북평의 장병기기 고하라. 됐다. 이러면 원상군은 끝났고요. 이제 외교 파기를. 너 이거 손책 저거 해산을 해야 돼. 일단 고수는 해산을 하시고요. 가시코마리마시타. 손책이 해산을 하면은 여기서 외교 파기가 되죠 이제. 잠깐 스톱. 근데 우리 병력이 다 돌아왔어요. 손책이 마등을 치고 있을 지금. 지금 이 절묘한 타이밍에 신의를 저버리고 파기를 갑니다. 손책군과의 동맹정전을 파기합니다. 가자. 좋아요. 유비군이 손책군과의 동맹을 파기해서 저 특권 또 사면 돼요. 3200원 되게 싸거든요. 자, 창병 숙련이 97, 기병이 67, 궁병 67이 상승했다. 무력 경험치와 통수 경험치를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특권 좀 사고요. 특권을 사고 이번에 지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무장과 무력 강화. 참가무장. 강영부인과 우리 희록부인이 무력 강화해야 되죠? 다수무장이라면서 겨우 두 명이야? 하지미르소! 마! 嬉しい です와. 아니 뭐 다수무장이면은 그냥 두 명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괜히 글씨만 많아요. 그냥 두 명과 무력 강화 이렇게 하면 되지. 와가 각오. 이끄와요. 어? 히록 언니라면 해내실지도 모르겠군. 두 명이 일기토하고 한 명은 구경꾼이네요. 택쇼. 그리고 우리 부인 질겜너입니다. 항상 즐겨요. 아, 우리 부인은 의청원까지 줬는데 이기는 걸 못 봐. 자, 세 명의 무력 경험치가 올랐고요. 노당장이 괜찮네요. 특권을 되게 싸게 사는 게 좋아요. 어쨌든 우리 특권이 있으니까 또 어마어마한 공격을 한번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사 출진 특권을 씁시다. 아직 이거 고순 얘네가 안 돌아가서 병력이 없어. 이거 돌아갔나? 이게 아직 귀환을 못했죠? 일단 저만 내려가고 조금 이따가 특권을 뽑을게요. 우리 연연부인도 부동이 괜찮은데. 와타쿠시니 오마카세오. 진짜 강기병 가고 우리 이제 궁병을 써야 되죠? 병력 최대 병력 전체 8500씩만 하면은 우리가 나갈 수 있겠죠? 하지미르소! 承知いたした. 우리 부인들 첫 출전이니까 병력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궁병, 강궁병, 병기 전체 충차. 함선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진. 소레! 가시코마리마시타. 여기 병력만 돌아오면 우리는 출발해요. 자, 돌아왔어요. 자, 군사 출, 이거 돌아, 아, 근데 부상, 귀환을 왜 안 해?
아, 이거 창병이었나요? 기환 왜 안 해요? 뭐 하는 거야? 됐다, 기환했죠? 자, 군사 출진 특권. 업으로 다 모이세요. 우리 하북의 저력을. 기령과 학소가 있어요. 뭐, 등용하고 있지만, 나중에 하세요. 등용은 어차피 그 내정하는 애들이 남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악진이 보이네요. 악진과 위속이 나옵시다. 여기는 요화의 얼굴, 망릉, 송관까지 보이고요. 당창병이고 역시나 이쪽에 누가 있나요? 우금, 닭돈 많아요. 인재가 많았어요. 그리고 다 뽑았고 평원의 유봉이 보이죠? 이전과 강기병 충차 나와주시고 감릉에도 진도와 이통이가 있고요. 강기병 마찬가지로 나오시고 제부까지 뽑습니다. 주장 전체 순유가 있어요. 순유만 나갑시다. 신하 강기병 나가주시고 업에는 와 유비가 있네요. 관우가 갑시다. 총대장이 이게 세야 되거든요. 총대장한테 부장을 넣어줄게요. 아즈메르소. 자, 총대장의 병력은 29,000명. 미쳤죠? 투석차. 자, 이렇게 해서 하북만 쭉 내려갑니다. 나머지 중원 병력은 유비님이 운영하세요. 강은초가 부... 자, 다 모이세요. 등용도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마등은 버티나요? 보고します. 마등이 못 버티네요. 우리 빨리 내려와요. 빨리 내려와요. 빨리 내려와요. 그 호관이 저거 미리 잡아놔야 되는데. 관 호관 빨리 먼저 먹으세요. 호관을 뺏기면 골치 아파요. 호관 먹고 그걸 기다리고 계시고요. 온다. 겁이 없어요. 건축하려고 그러나? 전부 호관으로 이동하고 저는 굳이 저기서 지금 고생할 필요가 없고 허창으로 내려가요. 허창 쪽에서 승부를 볼 겁니다. 건축 못하게 해야 되죠 이거? 건축 못하게 해야 돼요? 둔유로 가요? 장비 내려오네요. 자, 진군. 특권에 아주 기겁, 이게 사기가 하나도 없다. 와, 마등 끝났어요. 이제 1대1이에요? 1대1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먼저 쳤어요. 선빵. 와, 사람 수를 좀 확인해 볼까요? 일단 도시는 상대가 많지만 장수는 거의 비슷하고요. 땅 모양상으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여기는 계속 제가 하북병력으로 밀고 이쪽 상대의 핵심은 제가 여기서 허장에서 사기 다 회복한 다음에 때리면 될 것 같습니다. 노당 입장 특권 사는 거 되게 좋네.